여러분이 왔다고 붓기가 헐럭입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일 라이프 스타일의 저는 비스맨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독일의 축제에 참가하겠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확인해주세요. 세계 강대국 중에서 독수리를 상징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죠. 미국과 독일. 그리고 영상 공유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방문합니다. 제가 참가한 축제는 루인렌소스 축제입니다. 루인렌소스 축제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아주 유명한 축제입니다. 독일의 대문어 괴테이 어머니가 만든 루인렌소스. 자, 이렇게 더운데 점퍼를 입고 나온 축제는 음악과 비가 온다 그래서 점퍼를 입고 나왔죠. 그리고 연극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페스티벌을 위해 여러 단체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후원사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상설 무대는 연극과 오페라를 공연하는 정식 무대입니다. 그새 테아토로 들어가는 문을 닫아버렸네요. 루인렌소스 축제를 위해 우리는 오자마자 상설 무대를 테아토 내부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괴테 엄마가 만든 소스 경연대회에서 1등한 가게입니다. 아르헨티나 정통 어린 송아지 구이를 하고 있습니다. 음료수는 저 똑같아요. 와, 기가 막힌 고기 요리인데 이거는 아르헨티나의 정통 그 갈비 구이예요. 정말 맛있게 생겼죠? 독일에는 희한한 콜라도 많아요. 여기 보시고 계시는 콜라는 인생 콜라라고 합니다. 인생 콜라. 무슨 인생에 복잡한 게 많은지 콜라의 이름이 인생 콜라 비타 콜라. 와, 정말 맛있다. 이게 송아지 고기라고? 응. 역시 축제에는 고기야. 이거 구워준 요리사 아저씨가 이 소스 축제에서 1등한 사람이래. 오오. 크레페 가게에서 사각잼, 땅콩, 그리고 계피 가든 크레페를 주문했어. 시나몬. 애플넛츠는 맞아. Alright. 애플넛츠는 450원. 아, grazie. Ah, italiano! Sì! Ah, io aspettavo in tedesco. Oh, English. 주인 아주머니는 독일 사람을 기다렸는데 이탈리아 사람이었다고 반겨주십니다. 아플, 노트, 시나몬. 그러니까 이태리 말로 멜라? 그 땅콩이 뭐더라? 잊어버렸어. 너무 오래전. 피스타츄? 아니야. 하여튼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지. 멋있지? 먹어봐. 맛있어? 완전히 그 밀전병. 한국에서 파는 밀전병 있잖아? 그 맛이야. 근데 고소하네. 확실히 이태리 거라.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로 갑니다. 우나 초콜라 또. 초콜라 한 줘. 아 questo lato. 근데 와플 한 배셔.
Come? Nel cono o in coppetta? Coppetta. Grazie. Cioccolit ice cream을 주문했습니다. 나도 초콜릿. 아니, 아니, 아니. 젤라이 프라골라? Oggi no, però lampone. Lampone? 오늘은 아쉽게도 딸기 아이스크림이 없습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Che cos'è? Cosa? Quale? Questo. Questo o questo? Questo stracciatella è latte con cioccolato. Dove vuole? Questo è arancia con menta. Come mai parlate italiano? Ah, sono laboratorio studiato in Italia. Ah, anche io. E di dove siete? A Roma. Ah, che bello! Allora siete di vacanza. 그리고 아가씨도 이탈리아를 버벅거리는 부인 라보로 독일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짜오. 제가 오늘은 아이스크림을 먹고 중요한 거 이거. 비스코또를 같이 먹을 거예요. 정말 맛있게 오늘 잘 먹었습니다. danke schön. With deposit it's 4.50 €. Yeah. Mm, 독일은 맥주로 유명하지만 프랑크푸르트는 사과 와인으로 더 유명해요. 여러분이 프랑크푸르트에 오신다면 사과 와인의 학센을 드시는 것도 강추하는 쪽목입니다. 이 컵이 말입니다. 보증금이 2유로예요. 약 2,600원에서 2,800원. 근데 독일은 이렇게 컵에 마시고 그냥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다시 갖다 반납을 하고 2,800원을 반납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렇게 와인잔, 겨울에는 그 끓인 와인이 있어요. 또 그게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 겨울에는 끓인 와인을 마시는 잔이 예뻐요. 여름 거에 이렇게 시원한 느낌보다는 조각도 돼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독일은 맥주로 유명한데 프랑크푸르트는 와인이 더 유명해요. 사과 와인. 저 앞에 가서 계산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데 계산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백신을 맞았기 때문이죠. 여기는 각 나라마다 이렇게 출전을 해서 요리들이 많아요. 종류가 벌써 한 20여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와인 페스티벌, 프랑크푸르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와인 페스티벌 장소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저쪽에 가면 또 무슨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지 또 구석구석 가보겠습니다. 정말 와인이 맛있었어요. 그리고 독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뭐 촬영하는 거나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다기보다는 동의를 받던가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무작정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계산할 때. 근데 그 계산하시는 분이 굉장히 민망하게 보시면서 동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찍었죠. 이거는 유튜브에 나가도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이에요. 오늘은 일본을 위한 마지막 날 페스티벌.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오늘은 다코야끼를 먹으려고 나왔는데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도구를 뚫고 고깅하는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두 시간 이상 비를 피하고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잠시 비를 피해야죠.
오늘 축제는 망했습니다. 오늘이 일본 기념 축제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축제는 정말 망했습니다. 오늘이 일본 축제의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맥주를 사서 저기 앉아서 강을 바라보면서 낭만을 즐기려고 했는데 맥주 사가지고 저기 앉았으면 지금 엄청난 봉변을 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봐. 거기서 또 유명한 맥주 메이커죠. 제가 궁금해하던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뒤셀도르프로 운행하는 여객선입니다. 모두 전망 좋은 자리에서 비를 피해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배 위에 있던 모든 관람객들은 내려갔나 봅니다. 오늘도 독일 라이프 스타일과 여행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행의 길잡이 저는 디스맨입니다.